한번 주문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한번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을 무조건 먹고 부족하면 특안심을 시킵니다. 아, 아까 드셨던 거. 네, 한우 특안심. 이거 6인분. 오케이. 6인분 갑니다. 4명이잖아요. 그다음에 투뿔 특안심 6인분. 좋죠. 이렇게 갑니다. 12. 이건... 와, 좋아. 피부는 뼈무게야, 뼈무게. 와, 6인분. 와, 리스펙입니다, 리스펙. 그 다음에 된장 술밥. 무조건 가야지. 야, 무조건 2개. 해물짬뽕 2개. 오케이. 일단 이렇게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근데 나 술밥이 너무 좀 기대돼요. 저는 술밥은 그렇게 자주 먹는 게 아니어가지고 가지를 못했고 거기까지 끝까지 가지지 못하시니까 네, 그래서 술밥이 오늘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술밥을 조금 일찍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다 드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해님님 또 20인분 갈 수 있는데 이게 이거 나온 거 이대로 먹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 이제 구워주죠. 초벌에서 나온 게 이거 맞죠? 중심에 있는 마블링 좀 보세요. 아니, 색깔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냥 먹어도 되겠어요, 진짜? 근데 지금 냄새는요, 버터 넣은 것처럼 고순내가 지금 계속 진동을 하죠. 야, 이 비주얼 봐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자, 안심. 네. 소금에 맞냐? 집었는데 아, 너 이거 냄새 이게 너무 등심 같은 이게 벼처럼 두개 숨었잖아요. 너무 맛있어. 이제 숙 들어갔어. 뭔가 육상한다고 너무 이제 안심이라고 생각이 안 될 만큼 너무 부드럽죠. 이제 숙 들어갔어. 어, 이 육향. 뭔가 육상한다고 너무 이제 안심이라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육향 확 나고 너무 근데 안심이라고 생각이 안 될 만큼 너무 부드럽죠. 저는 안심에서 이런 식감과 이런 육즙을 처음 느껴봤어요. 최고다, 최고. 내가 먹은 안심 중에 이렇게 부드러운 안심은 진짜 없었어요. 보통은 안심은 약간 씹는 맛이 있고 약간 조금 질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담백하고. 안심인데 이걸 이렇게 먹는 거 너무 좋아요. 아니,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았어, 나는 이거 딱 봐도 그냥. 지금 두 번째 이제 먹을 거예요. 어, 맛있을 것 같아. 와! 할라피뇨 피클 같은 느낌이야. 약간 좀 달달한 안 맵고 샐러드 같아요. 진짜로. 아, 무생채가 샐러드 같아요. 아, 보기에만 이렇게 지금 빨간 거예요? 나 지금 이 조합이 뭔지 모르겠어. 매쉬 포테이토다 갈치 속젓. 아, 갈치 속젓 될까요? 저는 매쉬 포테이토가 약간 달달해요. 좋아, 그래서. 매쉬 포테이토가 약간 달아. 나도 그렇게 먹으려고. 거기서 이제 감자를 깬 거와 갈치 속젓을 같이 먹는 거죠. 와, 이거.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려, 이게. 부드러우면서 끝맛에서 젓갈 맛이 딱 터지니까 감자까지 감칠맛 맛을 확 올려주네요. 이거 특성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드러운 맛의 비밀이. 다 아~ 녹는 것만은 아니고 분명히 씹는 맛은 있어요. 너무 부드럽게 씹혀서 그런 거지 씹는 맛이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기분 좋게 틀린 게 아니라. 지난번 갈비도 맛있었는데 이 고기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요번 집에 더 마음에 드세요? 완전. 유슐레. 유슐레. 굉장히 이 티본 스테이크가 가성비 맛집인 것 같아요. 저는 티본 중에서는 최고인데요, 지금. 제가 먹어봤던 인생 중에 먹었던 티본 중에. 이 티본 스테이크의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네, 이거 완전 혁명이에요, 진짜. 진짜 혁명이다, 혁명. 술밥. 좋아. 술밥. 아, 술밥. 네네네네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난 술밥이랑 거기 더 먹을 수 있어. 저도. 약간 이렇게 변화구가 오면은. 그치. 원래 밥이 있어야 고기가 더 들어가는 그렇지요. 파가 있거든요. 이쯤에서는 딱 그렇게 가줘야지.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너무 시험물고네. 어, 내가 생각한 술밥이 아닌데? 그럴까요? 아니 왜 술밥이라 하면은 네, 끓여야 돼. 그 보글보글. 아, 약간 좀 다른 술밥이죠?
뭔가 육개장 같은데요? 약간 그릇이 나와가지고 아 여기다 끓이시나 보다. 아 여기다 끓이시나 보다. 그렇죠. 그치. 그렇죠. 그쵸. 역시 진짜 배운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마신 말 아주. 근데 이게 두 개 맞아요? 양도 되게 많은데? 근데 봐봐요. 뼈를 내어주는 집이 없어. 기름기 부분을 다 잘라서 여기 넣었어요. 오, 어쩌면, 진짜 맛있겠다. 와, 향이 사골 국물. 사골 국물이에요? 맛있어. 네, 느낌이 딱 내요. 조금만 손대면 으깨져 그냥. 어, 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아. 냄새만 맡아도 맛있는 걸 알겠어.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된장찌개로만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이거요? 껌프로 이거요? 아, 이거야? 아, 난 무조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우와. 이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냥 얘만 먹어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티본의 뼈에서 우러나는 그 국물이 나와서 약간 그 소고기 묵국 같은 그 베이스가 나는 것 같아요. 묵국에 소고기 묵국에 된장 약간 풀어가지고 엄마가 옛날에 밥 말아준 느낌. 그러니까 그죠 소고기 묵국 그에 된장 느낌 나죠. 고기가 너무 맛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스틸 거 아니죠? 에? 아까 다 먹은 거 아니었어요, 안심을? 그대로 조명을 하는 특권이었고요. 이건 안심만 남으세요. 향 너무 좋아. 와. 안심이 아니에요. 너무. 와. 이게. 근데 식감은 안심인데 육즙이 나오면서 중심이야. 신맛이 살짝 나는데 왜 안심이지? 왜 튀긴지 알겠어요. 좀 안심. 왜 튀긴지 알겠어요. 너무 좋아. 정말 너무 맛있다. 아니네. 이거 고기가 지금 두께가 꽤 있잖아요. 근데도 너무 부드럽죠. 이게 거의 정신을 놓고. 뭐야? 계란 후라이 뭐야? 짬뽕의 계란 후라이예요? 짜장에는 계란 후라이 먹어봤는데 짬뽕의 계란 후라이 뭐예요? 아, 꽃게 들어가 있네. 꽃게가. 해물 짬뽕이에요. 야, 이 집 짬뽕 맛집이래. 아, 이거 어? 고기 짬뽕. 짬뽕이요. 아, 매콤함이 뒤로 탁 치고 올라와. 아이고, 뒤로 오네요. 원래 매운맛이 뒤로 와요. 와, 야, 이 집 짬뽕 맛있다. 약간 그러고 되게 찐득찐득한 게 약간 소에 있는 그 육수 맛도 나고 돈가츠 약간 그런 라면에 우리 짬뽕을 조금 더한 느낌? 면이 나가사키의 면이네. 그러니까 면이 얇으니까 아, 나는 면 얇은 게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지금 이미 맛있어요. 이미 맛있다고요. 와, 야 이거 와 불짬뽕이야, 이거 완전. 온몸에 있는 모공이 다 열리는 기분이에요. 지금. 이거 달걀 노른자 이거 한번 풀어주면 안 돼요? 한번 먹어도 되죠, 이제? 와. 맛있죠?
계란 들어가니까 조금 더 고소해졌어. 그리고 덜 매워.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먹어본 느낌이었어. 근데 저희가 원픽을 정할 수 있나요? 솔직히? 저는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맞아요. 코스로 가야 돼요. 네. 근데 진짜 특안심은 진짜 인생 특안심이었어. 이렇게 부드러운 안심 먹어보니까. 그걸 생각해보세요. 티본은 원래 맛있어요. 좀 원래 맛있는 부위잖아요. 티본은 원래 맛있어요. 근데 안심은 우리가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냥 뻑뻑하고 먹으니까. 근데 이렇게 놀라운 결과물을 주시잖아요. 저는 티본을 가겠습니다. 응? 티본? 네, 티본 너무 맛있었어. 아니, 그렇게 안심을 맛있게 보고 갑자기 티본이면 저도 티본이요. 사실 티본은 어디서나 맛있는데 여긴 더 맛있어서 전 티본이요. 저 만약에 혼자 온다, 그럼 티본이죠. 그럼 우리 주위 식당의 원픽도 티본이네요. 안 매워요? 조금 매워요. 많이 매워요? 개 매워요. 개 맵다는데요? 개 맵다는데요? 풀었네. 맵다고요? 좀 무섭네. 그러면 일단은 보통 맛으로 가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와, 다른 세상이네요. 너무 시원하다. 사장님,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네. 먹어요? 네. 그 전메뉴 여기서 여기까지. 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추가잖아요.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인분수대로 주시면 돼요. 인분수대로. 예, 예. 단촐하잖아요. 단촐하네요. 네, 단촐하네요. 불오징어 3인분. 단골은 낙지. 낙지. 불낙지로. 그리고 육튀김. 알죠. 감사합니다. 근데 토마토가 유명토가 있어요. 밑에 그 미나리. 미나리. 되게 이쁘게 세팅 잘하셨다. 되게 샐러드처럼. 되게 가지런히 눕혀두셨네요, 그죠? 되게 묘하네. 사실은 제가 다이어트 중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징어 단백질이에요. 고기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토마토? 토마토는 이거... 아예 다이어트 식품이고요. 미나리? 안 쪄요. 이거는 이거 트럭으로 먹어도 안 쪄요. 매운 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신 거 아시죠? 그럼 맞아요. 되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맞아요. 우와. 볶음 이런 철판 나오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맛있는 냄새 나. 맛있겠다. 부드럽게 잘 썰리네요. 오징어 너무 부드럽게. 이게 또 오징어에 미리 또 칼집을 좀 내셔가지고 오징어에 양념이 싹 되게. 와, 근데 살 하얀 거 보세요. 진짜 신선해 보여. 통하네 그냥. 와, 이거 보고 있으니까 미치겠다. 아, 지금 먹어도 돼요? 네, 네. 아침 바로 먹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해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잘 먹겠습니다. 계속 고기. 어우, 시원하게 그냥. 그럼요. 먹을 거면 오징어랑 같이. 어우. 마치어랑 고기야. 매워 안 매워? 매워 안 매워? 그것만 얘기해 줘요. 매워. 아니야. 왜냐면 저 봤어요. 저 봤어요. 갑자기 인중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바로 콧잔 바로 땀 났잖아요. 아닌데? 근데 이게 막 뭐 아프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맛있는 매운맛 안에 제 느낌 안에서는 최상위층. 아, 그럼 저도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뜨겁다. 매워? 많이 매워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한 입 먹고 와 약간 매운맛이 확 오는 건 아닌데 소스에서 이 그 약간 그 감칠맛 나는 그 매운맛이 싹 도는데 계속 집어먹게 되는 약간 그런 맛있는 매운맛. 근데 맛있긴 맛있네. 아, 진짜 끌려. 너무 달진 않아요. 맞아. 근데 또 간장 베이스도 아니야. 이거는 고추장 베이스도 아니야. 질 좋은 고춧가루 베이스예요. 너무 좋아. 저는 음식이 너무 달거나 그런 쪽을 좀 기피하거든요.
근데 이건 딱 진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육지 해산물 둘이 들어와서 막 싸우는 거야. 네가 더 맛있어, 내가 더 맛있어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토마토가 나와서 싸우지 말라고 민달이랑 막 말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엄청 좋아진 거야. 그래서 맛이 더 좋아진 거지. 대통합을 이뤘군요. 대통합을 이룬 거지. 대통합. 완벽하게. 그리고 이 오징어가 정말 신선하게 느껴지는 게 원래 오징어가 좀 오래되면 처음에 나올 때마다 찔끔한 게 있잖아. 근데 지금 끝까지 씻는데 계속 끝까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줄을 쓰죠. 이유가 있어. 튀김 나왔습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아, 모든 튀김 스타일이네. 양파 튀김도 있고. 이게 뭐야?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 이게 뭐예요? 호랭이고. 어? 호랭이가 뭐야? 워딩랜드가 그래서 꿀팅보다 더 큰 아, 종이 그런 종이 네. 따로 있는 네. 거예요? 오징어보다 작고 꿀팅보다 큰 거. 호랭이, 오징어 알. 오징어 알? 네, 이게 오징어 알인데요. 이거 양파. 양파. 이게 뭐예요? 어떻게 좀 잘라드릴까요? 도톰하게요? 도톰하게? 이거 혹시 모르니까? 어우, 사실 총알 오징어는 찜으로 많이 먹어봤지. 맞아요. 진짜 맛있어. 아, 이 내장 너무 맛있지. 있는 거 봐. 어머, 나온다. 너무 맛있다. 나온다. 너무 맛있다. 진짜 내가 너무 맛있어. 우와. 와, 이거 미쳤다. 이 매울 때 하나씩 딱 집어 먹으면 딱이죠. 이거 도톰한 거? 오, 이게. 아, 맛있지. 너무 부드러워. 이 안에. 무슨. 와, 근데 저 이런 알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알튀김. 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름 뭐라고 했죠, 이게? 호래기요. 호래기. 향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튀김이 굉장히 고급진 게 뭐냐면 저희가 오징어 튀김도 많이 먹어보고 뭐 튀김을 많이 먹어봤는데 이 느껴지는 코에서 느껴지는 그 진한 그 오징어 향이 너무 달라요. 우리 그것도 먹어보자. 그 오징어 알. 아, 이거는 양파고 이 오징어 알인 것 같아요. 요거? 요게 알이에요? 오징어 알이 어디 있죠? 이게 찾는 재미가 있네. 아닌가? 혹시 모르니까? 이건가? 요건가? 이것도 오징어 같은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여기 아닌가요, 그럼? 네, 네, 맞습니다. 아니, 너무 하얘서 그냥 오징어인 줄 알았어. 몸통인 줄 알았어. 엥? 이래, 엥? 어? 너무 부드러운데? 진짜. 어? 그러니까 이거는 오징어 굉장히 부드러운 몸통 그리고 진짜 녹진한 알 중간 정도? 굉장히 탱탱한 계란 흰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정도의 식감 사실. 튀김이잖아요. 전 이 소스에다가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떡볶이 국물 찍어먹듯이 좀 그런 포인트가. 나는 여기다 찍어먹어. 야, 이거 되게 재밌어. 맛있네, 그럼. 나중에 진짜 100% 생각날 맛인 것 같아. 맞아. 약간 지금 먹으면서 딱 느꼈어. 난 여기다 찍어먹을래. 우와, 공기튀김 찐인데요, 이게? 와. 우와. 아, 예. 우와, 이게 전골이에요? 네, 낙지 전골입니다. 아, 이게 비슷한데 좀 다르네. 아까의 거기에서 국물이 좀 추가돼. 아, 국물이 있네. 아까는 오징어, 지금은 낙지. 아니, 아까랑 비슷하면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 색깔도 그렇고. 국물이 또 있으니까요? 오히려 덜 매울 것 같은데. 그렇지. 네. 고추기름이 좀 섞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잠깐만. 아니, 눈이 약간 매운데? 이거 덜 졸여져 있을 때 국물 한 번만 먹어볼게요. 매워요. 매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어머, 진짜 매운가 본데. 이거? 큰일 났다. 국물을 먹지 마라. 국물을 먹지 마라. 아니, 되게 마지막 유언 남기듯이 하신 거 같은데. 국물은 먹지 마라. 국물은 먹지 마라. 아니, 전골을 시켰는데 국물을 먹지 말라니요. 그렇죠.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 매운 거 잘 먹는 거 같은데요? 땀은 나네? 그쵸. 어? 나 왜 첫 맛이 괜찮은 거 같지, 진짜로? 첫 맛은 약간... 첫 맛은 괜찮아요. 근데 천천히 올라와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죠? 아, 한 세... 이게 세 스푼 먹으니까 이제 살짝 살짝 먹는다. 내가 말했잖아. 되게 칼칼한 진한 육수, 약간 진한 짬뽕육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국물이 와, 이게 진국인데요, 진국? 나도 모르게 죽며들듯이 맴며들어. 맴며들어. 이거를 먹어봐야겠다. 거의 철사장 수준이네. 철사장이. 근데 하지만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가볍게 그냥 사실 이거는. 아우, 이따 끝이네. 어머. 우와. 변기가 나는데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뜨거워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진짜 계속. 아니, 무슨 생일 초처럼 계속 연기가 나.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입안에 딱 들어서 그냥 녹는 거야. 진짜 이 치킨이 녹는 거야. 목구멍 열었어. 올리는 거 봐, 스크루바 기술. 어? 뭐야? 저걸 저렇게 뺄 수 있어요? 와, 근데 이게 나래 선배님 진짜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게 정말 큰 행복이네요. 너무 부드럽네요. 이게 훈제가 잡히면요 스모크바다 도잖아요. 햇맛이 느껴져요. 아,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나나? 그러면서 그 햄 특유의 그 깊으면서 고소한 맛 있잖아요. 은은한 자극적인 맛. 이게 쫙 올라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안에 염지가 돼 있는 거예요. 안이 딱 돼 있어요. 아까 빠진 거는 진짜로 딱 필요한 만큼 빠진 거고 그냥 기름기 쏙 빠졌는데 먹을 수 있는 기름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들어왔을 때 살이 워낙 부드러워가지고 입안에 촉촉하게 부드러워. 그래, 기름이 다 빠지면 이거는 푸석해. 아, 이거 맞다. 이 소스를 먼저 먹어봐야 되는구나. 야, 짜장면만 먹고 싶어. 와. 어때요? 여러 가지 맛이 나죠. 아까도 막 세네 개 들어가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청어와 오징어,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 제가 원래 이런 고기류, 치킨류 이런 거 무조건 소금 파거든요. 저는 무조건 소금 파요. 근데 소금이 왜 없는지 알겠어요. 여기 왜 안 주시는지 알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중간중간 해바라기 씨가 시켜가지고 고소해요. 청어에 푹 섞으면서.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이 조합을 어떻게 찾으셨죠, 이거?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되게 굽니다. 와, 능이야. 와, 이게 능이향도 너무 심하지도 않고 되게 은은하게 나서 좋네요. 마늘 들어가 있죠. 능이 들어가 있죠. 은행 들어가 있죠. 이게 사실은 스태미나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잖아요. 너무 맛있네요. 버섯 솥밥 먹는 것 같아요. 버섯 솥밥? 저희가 메밀로 튀긴 거라서 드셔도 되는 거거든요. 아, 밑에까지 다 먹어도 되는 거구나. 우와. 내가 생각한 대파 튀김하고 비주얼이 너무 달라. 이 비주얼은 아예 상상 못했던 거.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지금 대파를 거의 송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뜯겼어.
떡집튀김이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다가 대파가 들어갔다. 이거는 잡내 누린내를 잡으면서도 대파 튀김이 진짜 맛있는 거 알죠?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젓가락 안 쓸게요.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섹시하게 할게요. 아, 예. 오, 먼저 가세요, 먼저. 향이, 와. 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되게 뜨거울 것 같아요. 혜진님 먼저 드십시오. 제가 오늘 뭐 입 한 번 더 아작나고죠? 입이 두 번 아작났는걸요.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뜨거워. 소리가 엄청 맛있죠? 난 무조건 맛있을 줄 알았어. 그래, 표정이 그래. 아, 맛있어요, 뜨거워요, 뭐요? 조금만 이따 먹어요. 알았어, 오케이. 조금만. 진짜 조금만 이따 먹어요, 조금만, 조금만. 나 먹어야지. 대파를 튀기면요, 향이 너무 좋아. 그래서 파기름 파향 내잖아요. 아, 너무 지금 달큰해. 아우, 나래시 퍼졌어요, 근데 진짜. 오, 뜨겁겠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진짜 맛있다. 와, 튀김 옷에 다들 너무 잘하신 것 같잖아요. 김치전 맛이나. 김치전에 들어있는 대파 너무 좋아하거든요. 맛있잖아. 이 파에서 나오는 약간 그 알싸함이 약간 좋아요. 그 알싸함이 있어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궁금하다 이거. 진짜 맛있다. 겉에는 야채 튀김인데 닭 모래즙이 안에 약간 수분 먹은 거 있어. 오케이. 딱 짜그라든 그 모래즙이 아니라 수분 먹은 거 있어. 그래서 바삭한데 딱 씹잖아요? 그럼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해. 어, 이것도 먹어봤다. 안주다 진짜. 여기 위에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다리살이고요. 여기 목살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꽃이 달려 있는 거는 염통 깻잎인데 안에 닭가슴살 완자가 들어있어요. 아, 이 모듬덩 구성 너무 좋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지? 이것도 여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닭구이로 이렇게 전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 사장님은 정말 스마트하신 분이네요. 이거는 가리비 젓갈이랑 가리비 젓갈이요? 젓갈이랑 양파절임 위에 얹어서 드시면 되시고요. 저는 요거 먼저 가보길 원합니다. 닭다리살. 닭다리살. 네. 와, 진짜 도톰하네요. 생긴 거는 무슨 동그랑땡 같아. 와, 와, 왜요? 와, 이거 뭐야 진짜? 뭐라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진짜? 튀겨보세요, 빨리 먹어보세요. 이거 대박인데? 오, 맛있겠다. 오, 이거 진짜 뭐라고 말해야 돼? 아, 궁금해. 와, 거의 수비드네. 육즙이. 이거 거의 느낌이 뭐냐면은 수비드로 한 스테이크 수준이에요. 정말 촉촉하고 기름이랑 그 계란의 고소함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닭 다리살이 메인인데 튀김옷은 거들 뿐이야, 진짜. 아, 육즙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약수터야. 닭에서 계속 육즙이 졸졸졸졸 나와. 젓갈 올리면 또 달라진다, 이게 또. 그래.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죠. 저 오늘 좀 먹겠습니다, 진짜로. 아, 드세요, 드세요.
와우. 이거 진짜 백종원 선생님이 오셔서 드셔보셔도 놀랄 것 같아. 내가 봤다. 역시 와 젓갈 너무 맛있다. 젓갈 페어링 누가 한 거야? 이거 너무 잘한다. 진짜 같이 먹으니까 이 간이 딱 맞네요. 우와 너무 잘 어울려. 다음 뭘로 갈까요? 저는 이거. 아 염통. 염통. 염통짠. 짠, 염통짠. 어머. 어머. 왜 이렇게 부드러워? 누구야? 누구예요? 왜 이렇게 잘해요? 왜 이렇게 잘해? 염통찜이 진짜 부드럽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염통에 그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1도 안 나요. 어제 깻잎의 완자전. 완자전. 향 너무 좋아. 와, 완자전 진짜 맛있다. 와, 완자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완자전이. 완자전이 원래 되게 뻑뻑한데? 이거 응? 닭 가슴살 완자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근데 그걸 오동오동 뭐예요? 닭 가슴살 보면 아~ 그 밑에 오돌뼈 같은 거예요. 하얀 거, 그러니까 하얀 거, 하얀 거 뼈 있잖아요. 그건가 봐. 긴 거. 응. 아~ 같이 다지셨나 보다. 응. 약간 그 식감이 있어요. 네, 오동오동 식감이 있어. 그러면 손 진짜 많이 나겠다. 그러면 다 일일이 다 다지셨다는 얘기인데? 와, 이 깻잎의 은은한 향과 함께 그 오돌뼈? 그게 완자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재밌는 치감을 줘요. 예, 저희 돼지곱창 전골 줄자리 하나 주시고요. 사리는 우동으로 가시죠. 우동 좋아합니다. 가지튀김 하나 주시고요. 감자전 하나 주시고 묵은지 마리가 어떻게 나오나요? 김치에다가 이제 반 말아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두 개. 두 개. 네. 저는 네. 이 집을 제가 소개한 집도 아닌데 네. 우리 셰프 동생이 돼지곱창 전골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입에 맞으실 것인가. 근데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은 결. 아.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 빨리 먹고 싶다. 세상에 배고파. 웬일이야. 그러나 봐. 우리 그러나 봐. 그럼 어떡해. 어머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요? 이걸 나왔습니다. 아니 곱창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곱창가루 없는 것 같은데? 그렇네? 그러네? 국물이 되게 맑은데요? 원래 여기 이렇게 소복하게 맞아 맞아 하얀 가루 원래 팍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진 마늘이 무슨 소리야? 저 너무 기대되는 게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진짜 내 색깔만 봐도 맛있다 이거. 아, 맛있는 거야 이거. 이건 맛있는 아, 너무 맛있는 설레. 국물이 이거. 아 너무 너무 설레요. 곱창 너무 좋아. 왜 이렇게 깨끗해 이거? 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잘하셨다. 곱창이 그냥 딱 봐도 깨끗해 보여. 진짜 뽀해. 맞아 뽀해요. 뽀해서 응. 뭔가 그냥 야, 그냥 봐도 야들야들해 보여. 그냥. 집 곱창 전골은요. 그 전에 제가 먹었던 곱창 전골은 굉장히 마초 같은 느낌이면 여기는요. 굉장히 잘 차려 입은 엘리트 같은 느낌이에요. 엘리트? 되게 소 스윗한. 드셔보시면 알아요. 되게 달큰하고 고소하면서 시원해요. 진짜 맥나무 자극적인 게 아니고 되게 깊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자극적이야. 드셔보세요. 하시죠. 아휴, so sweet. 아니 이 탱글탱글함이 눈에 보여요.
아닌데요? 어떤데요, 지금? 이거 그냥 칼칼한 소곤창 전골 같은데? 어, 그런 느낌 있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게 곱창이 안 좋은 게 원래는 씹으면 씹을수록 냄새나는 게 좀 있잖아요. 이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향이 나는데요? 아. 곱창 여기서 좀 떼오고 싶네요. 너무 잘했어. 처음에는 여기서 좀 씻어달라고 하고 싶다. 씻김만. 세심만 부탁드린다고. 곱창 세심. 어, 곱창 세심 잘하시네, 여기가. 아우, 어찌 이렇게. 와, 냄새가 안 나게 잘하시지? 너무 부드러워요. 곱창이.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한 거야. 소 스윗하다고. 냄새 진짜 하나도 안 나네? 근데 되게 부드럽죠? 너무 부드러운데요? 나리 언니가 이거 포도알이라고 했잖아요. 나 진짜 그 말 뭔지 알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미끌미끌하면서 쫄깃쫄깃하고 몇 번 씻은 것도 넘어가고. 원래 돼지곱창 전골 이런 맛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안 그래요. 좀 더 마초족이라니까. 근데 여기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나 다 이럴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러지 안 그래요. 우리 셰프님은 지금 돼지곱창 전골 첫 경험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데. 네, 미리 말할게요. 이러면 이제 눈이 높아져.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종창 때부터 높아져야 되는데. 처음 느껴보는 맛이에요. 이게 이러지 않아요. 진짜 이러지 않아요. 저 안 좋아했다니까요? 너무 맛있어, 어떡해? 이건 진짜. 진짜 그대로. 와, 우동사리도 진짜 맛있겠다. 와, 우동면 대박이다. 너무 고해. 아, 우동면 너무 좋아요. 한번 가시죠. 지금이요. 지금이에요. 장이 너무 부드러워. 어머, 좀 지금 딱이네, 진짜. 하나도 안 불었어요. 오동통한 면발 사이사이로 곱창의 녹진한 맛이 그냥 쫙 붙었네, 그냥. 역시 우동이네요. 우동이야, 우동. 다른 건 안 돼.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집은 진짜로 곱창을 못 드시는 분들도 이 집에서는 곱창을 드실 것 같아. 맞아,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 진짜. 여기 들어있는 채소도 다 맛있어. 반찬도 누구 하나, 밥 하나, 전골에 지금. 아이고.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어머, 너무 그러니까. 너무 정갈하게 잘 싸졌다. 진짜? 참기름 하셨나 보다. 고소한 향이. 어. 일단 그냥 먹어볼까요? 어때요? 너무 잘 어울려? 묵은지 김밥 같아요. 묵은지 김밥? 묵은지 김밥 너무 맛있지. 아니, 반찬이 없는데 왜 김밥 맛이 나지? 이게 들어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묵은지랑 밥밖에 없는데? 이게 묵은지 밥이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묵은지 김밥 맛 나죠, 딱. 그렇대. 그냥 묵은지 김밥 맛 나? 누가 여기 간기가 있네. 그죠? 간기? 아, 간이 제대로요? 밥에 양념을 너무 잘하셨어. 너무 잘한다. 간이 없는 건 아닌데 솔직히 뭔가 간이 있다라고 말하기 그렇고? 인치 들어갔더니 시원하고 깔끔하고 감칠맛 나고 다 하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또 뭐냐면은 그냥 밥에다가 묵은지만 있었으면은 좀 단조로웠을 거야. 근데 여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깨를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그 깨가 톡톡 씹히면서 고소한 맛이 배가가 되는데 아, 난 이거 맛있을 것 같았어요. 나 한번만 아주 적셔 먹어볼래? 적셔서 먹어봅시다. 아, 미쳤다 이거. 아, 다 맛있다. 와, 진짜 맛있네. 그러니까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아니죠? 아니 근데 그냥 먹은 게 밥이잖아요.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드셔보세요. 적셔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적셔 푹 완전 깨도 돼요. 하나도 안 짜요. 그냥 고소한 맛만 있을 뿐이에요. 고소함. 진짜 안 짜네? 아니 이렇게 국물하고 찍어 먹는데도 왜 안 짠 거예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찍어 먹어도 맛있고 좀 이 간을 계산을 했지? 아니 나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가지튀김이에요? 네, 가지튀김.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못 먹겠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야, 웬만한 돈가스 가지를 이렇게 크게 튀긴 스펙트처럼 약간 내가 본 가지튀김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중식의 그 가지튀김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줄알았는데 저는 잘라볼까요?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야? 가운데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거기 일단 넣고 네, 찍어서? 어머나, 어머나, 이게 뭐야? 빵가루 봐, 어머. 어머, 이게 한 집 한 번에 안 집어지는데. 안 집어줘. 아, 어머. 아, 돼지고기 간 거. 돼지고기 간 거. 어머, 돼지고기 좀 깔끔하게, 깨끔한 거 쓰시나봐요. 하여, 고기가. 이거를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 커가지고. 이게 좋아하는 거야? 뜨겁나, 뜨겁다, 뜨겁다. 안 뜨겁네.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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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다. 우리 나중에 먹자. 많이 뜨겁다. 어때요? 와. 씹는데 이 양 옆에는 가지의 그 채즙 있잖아. 그 간 채즙이 찡 나오고 한 번, 두세 번 더 씹으면 고기의 그 육즙이 싹 나와서 이게 싹 감싸가지고. 이게 약간 진짜 네, 가지튀김 같지가 않고 완자튀김 같아. 완자튀김. 완자 버거클. 맛있어요? 어때요? 일단 안에가 너무 촉촉하고 겉에가 진짜 바삭해요. 근데 그게 입 천장까지는 바삭함이 아니야. 굉장히 잘 튀기셨어요. 아, 튀김 장인이시네. 튀김이 촉촉해. 아, 이 친구 맛있게 먹네. 아, 이 친구 맛있게 먹네. 나도 튀김 먹고 이게 땡기더라고. 아, 근데 이 집은 사이드도 잘하네. 진짜 이 사장님 맛 변태다. 맛 변태. 맛 변태. 변태야. 맛 변태. 술 마시면 이 집은 그냥 여기서 1차, 2차, 3차 다 하겠다. 너무 매력있다. 근데 배부를 때 먹을 때 마시는 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 근데 배부를 때 먹을 때 마시는 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우리가 생각한 감자전하고 먹었던 감자전하고 조금 다르네. 네, 좀 두께가 너무 다르고요. 그다음에 근데 팬케이크같이 근데 해시브라운 같은 느낌도 맞아, 아니고 맞아. 근데 이, 약간 이 안에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네. 채를 치고 맞아요. 채를 완전 얇게 맞아, 채를 엄청 얇아. 얇게 치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사이드 너무 다 괜찮다. 해시브라운 냄새. 어떡해.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짜증나게 겁나 맛있어. 아. 먹어야 돼요? 계속? 먹을 거예요? 딱딱한 거 아니에요? 안 딱딱해요? 떡처럼 쫀득한데 포슬거리면서 바삭거려. 우리가 감자로 할 수 있는 요리 세 가지를 이 안에서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와. 아, 이거는 먹어봐야지 알아. 저도 그럼. 와 근데 그 이거 심지어 간도 이렇게 슴슴하게 잘 내시는 것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니 식감은 또 여기에서 이 결결이 느껴져요. 겉에는 콧가치인데 안에는 감자떡인데요? 감자떡이야. 이거 진짜 어떻게 만드신 거지? 어떻게 만드신 거지? 겉에는 현미 누룽지 같고 누룽지 안에는 감자떡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꾸물면서 하신 거예요? 진짜 짜증나. 왜 이렇게 맛있어? 어디에 만드신 거지? 겉에도 맛있는데 안에도 맛있어. 이렇게 점도가 좋은 거 같아. 몇 개를 드시는 거예요? 짜증나서 그래요, 진짜로. 안돼, 누나. 전 다 먹었네. 화가 나서 그런 거야. 그거 어떻게 만든 거야? 네, 안녕하세요. 예. 알고니 칼국수 두 개 주시고요. 제첩 칼국수 하나. 그리고 수육 두 개.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는 이런 분위기에서 해장하러 왔다가 만취해서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해장하러 오셨는데 초록색 병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얘기 마스크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들어오셨? 뭐 드시러 오셨어요? 여기는 하나씩 다 먹어보려고요. 오, 진짜? 오, 저희랑 똑같네. 오, 근데 하나씩 다 드셔가지고 아 그래서 주류에 소주가 있어서 그것도 드시는구나. 뭐든? 뭐든지. 다. 뭐든지? 제일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너무 행복하시겠다. 아, 진짜. 너무 좋겠다. 우리 거 아니겠지? 우리 거 나왔어. 우리 거 나왔습니다. 와, 대박이다. 아, 감사합니다. 와, 냄새 미쳤다. 와, 대박이다. 겉모습만 보면요. 네. 그냥 알탕이에요. 완전 알탕. 이게 지금 면이 지금. 안에 있어요, 면이? 면이 있어요? 면이 안에 있네요.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와, 냄새가 네. 확 찌르는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너무 알의 크기가 행복하다. 아니, 이거 얼마나 걷어내야 이게 있는지. 맞아요. 벌써부터 행복하네요. 그러면은 좀 국물 먼저? 국물 먼저요? 국물 먼저. 국물 저는. 아, 즐거워 먹는 거 좋다. 아, 내 거니까. 다 가졌다. 오, 우와. 네. 액기스인데요? 오, 아니, 진액이야? 진액인데, 이거? 우와. 우와, 복합적인 맛이 나타나는데요? 얼큰한 짬뽕에, 알탕에. 짬뽕 맛이 난다고? 어떻게 약간 좀. 와, 빨리 드세요. 아 그래? 나도 드셔보세요. 나 드셔보세요.
또 쫙 타고 내려가죠. 먹을 때는 처음에 시원하거든요. 목젖 바로 직전에 매콤이 탁 찍어 와. 드셔보세요. 네네. 약간 장칼국수 같은 느낌도 맞아. 있어요. 찐해, 맞아요. 찐해. 나를 먹어볼게. 그 정도예요? 알이 똑똑똑똑 터져요. 진짜 알탕집 가면 새끼손가락 같은 알 나오면 정말 맘 상하잖아요. 정말 듬뿍듬뿍. 이게 진짜 실하다. 진짜 입안에 들어온 순간 그냥 알부자야, 알부자. 알부자. 우리 아, 면 들어가시죠. 저는 칼국수에 제일 중요한 건 토핑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면발이라 생각합니다. 요거 검증 가야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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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면치기를 실수 영접했어 지금. 너무 잘해. 너무 귀여워. 요만한 요만한 입으로 콩나물도 먹지 잘하시. 되게 부드럽죠. 쫄깃쫄깃하다.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다. 네, 네. 좋다. 와. 아 밥 셀프 제가. 밥이 왔습니다. 밥이 왔습니다. 와, 저는 솔직히 이게 조금 더 기대되거든요. 저 짬뽕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좋죠. 지금... 미쳤다, 비주얼. 밥에 코팅이 되네, 알로. 아, 알로 그냥 알을 다 눌러버렸어요. 알을 으깼어요. 이렇게 으깨가지고 알밥처럼, 알밥처럼 만들었어. 와, 와, 야, 야, 면발이 딸려온다. 아, 진짜 잘 드신다. 맛을 아신다, 맛을 아신다. 맛있어요? 맛있겠다. 밥이 좀 난 것 같은데? 그래요? 밥이 맛있는 것 같아. 이거라니까. 이거야. 줄 서 있나 보고서 내려와서 먹어요. 아 진짜? 아니 그렇게 맛집이 여기가? 맛있어요. 어머 세상에나. 다음에 밥한 번 사야겠네 진짜. 어머 잠깐만. 진짜 집 앞이네. 어떻게 돼? 미안해 나. 밥 한 번 살게. 알겠어요. 알겠어. 그래. 아 오늘 너무 고맙네.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알아서 오신 거야? 리얼로 지금 잠 옷 입고 오셨죠? 아, 진짜 맛집인가 보다. 진짜 맛집인가 봐요. 정말. 정말. 아, 오, 수육 드디어 나왔습니다. 수육 나왔다, 수육 나왔다. 어머머. 아. 우와. 미박이네, 미박. 미박인 것 같아요. 외박 같은 거예요? 미박, 비박, 비박, 외박, 외박, 비박, 광박, 미량박. 삼겹살 이거예요? 박피. 박피는 꼭대기를 빼내는 거. 그 반대가 미박.
빼지 않았다. 그러니까 껍질이 약간 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그 삼겹살 끝에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어딜 생각하면 되냐면 제주도 가시면 흑돼지 드시잖아요. 아, 흑돼지. 흑돼지. 그럼 흑돼지 먹으면은 그 털이 남아있어야지 흑돼지인 줄 아니까 보통 남겨놓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근데 요새 이런 게 쫄깃하면서도 한번 드셔보세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돼지 냄새는 나긴 나. 근데 우린 냄새는 안 나. 미쳤는데요? 근데 확실히 진짜 맛있다. 아니 근데 껍데기가 어쩜 이렇게 야들야들거리죠? 수비됐나? 진짜? 수비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비지처럼 너무 부드러워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저는 비계 너무 흐물흐물해지면 싫은데 진짜 탱글탱글해요. 맞아요. 흐물해지면 그게 좀 너무 느끼한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는 수육을 꼭 먹어야겠다. 수육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양도 꼭. 1인 1접시 하세요. 1인 1접시. 제철국입니다. 아, 우리 제철국이 나왔습니다. 전 사실 이게 제일 기대돼요. 와, 야, 제철 진짜 많이 넣었다. 저 제철 이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아유, 아 그러네. 아, 귀여워. 어, 너무 귀여워. 이게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뽀얀 우유빛깔. 국물 뽀얀 것 봐요. 약국에서 팔아야 돼. 약국에서 팔아야 된다니까요. 왜요? 숙취해주지. 되게 아이들 좋다. 지금 이미 한 잔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자, 드셔볼까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와. 아이고. 아. 또 다른 시절, 시절. 와, 여기 국물 진짜 은은한 단맛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은은한 단맛. 이거는 정말 이것저것 안 넣으시면 딱 소금만 넣으신 것 같아요. 바지락 칼국수랑은 또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아니 양식으로 치면은 약 콩소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맑게 다 건져내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그런 느낌이에요. 불순물 없이 깨끗한 느낌. 맞아. 순수한. 면 드셔보세요. 그래요? 나는 저는 지금 포기했었거든 살짝. 왜냐면 분명히 싱거울 것이다. 싱거울 왜냐면 맞아, 맞아. 아무것도 안 넣고 소금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 면에 안 배있을 거란 말이에요. 면 드셔보세요. 나 지금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아까 처음 그 면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그쵸?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요 죄송해 제가 다가가지고 이거 먹으니까 알겠다. 이 집은 기본적으로 면이 맛있네. 면이 맛있고 반죽 할 때 면에다 뭘 좀 넣었나 봐요. 그죠? 면이 맛있어. 간이 돼 있어. 간이 돼. 간이 돼 있고 깔끔하게 신선한 제첩 맛만 나는 느낌. 그러니까 마지막 칼국수는 엄마 아빠 생각난다. 엄마 아빠 모시고 와서 먹고 싶어.